2009년 해운대로 1,000만 관객 신화를 기록한 배우 하지원이 생애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극장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대학영화제 시상식 현장. 이번 영화제에는 하지원을 비롯해 이한위, 진구, 김혜숙 등 쟁쟁한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했는데요. 수상이 아닌 시상을 위해 영화제에 참석한 이한위. 편안한 연기만큼이나 편안한 의상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어서 시상식 사회를 맡은 박철민과 임성민이 도착했는데요. 이날 임성민은 가슴 라인을 시원하게 드러낸 파격 의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오픈숄더 스타일의 블랙 원피스를 입고 도착한 하지원. 이번 시상식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큰 기쁨을 느끼는 듯 했는데요. 오늘 제가 받는 게 여우주연상 맞나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쑥스럽고요. 저는 항상 상을 받았던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 할 때마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근데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지원은 얼마 전 논란이 된 제46회 대종상 시상식의 여우주연상 노미네이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드라마건 영화건 제가 그 작품에 빠져서 너무나 찍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사랑인 것 같고요. 또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운한 건 없습니다. 수많은 영화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데뷔 11년 만에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하지원. 감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제가 여우주연상이 처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날 시상식에는 과속 스캔들의 박보영이 신인 여우상을, 박쥐에서 열연한 김혜숙이 여우조연상을, 그리고 마더를 통해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던 진구가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뒤이어 삭발한 채 파격 변신을 시도한 하정우가 국가대표로 남우주연상에 영광을 안았는데요. 한편 예비 영화인들의 즐거운 축제 제5회 대한민국 대학영화제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